오늘 제가 산책하러 왔네요. 여기가 운동시설도 많이 있고, 여기서 제가 사실 여기 할머니 댁에 놀러 왔는데, 지금 제가 혼자 산책하러 왔거든요. 저는 지금 여기에, 제가 아까 예고편을 올렸었잖아요. 근데 그 사실 키네마 저거 말나 키네마에서 올리는 거 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저는 사실 영화 예고편처럼 아까 그거 뭐 나왔었죠. 분리버섯처럼 사실 아이무비라는 뭐 앱을 만든 겁니다. 그거는 안드로이드 분은 절대로 깔리지 않겠고요. 그저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아이고 힘들어. 그리고 아이무비, 어쨌든 아이무비 앱은 앱스토어에서만 깔리 아이폰 이용자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제가 지금 할미 되게 긴 건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? 여기에서 한번 운동시설 해봐야겠어요. 이걸로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뭐 한발 걷기 운동인 것 같은데. 아 그냥 이 운동 말고 다른 운동. 오들었다. 여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아이폰을 찍고 있는 거라서 화질이 조금 안 좋을 텐데요. 기구 실패 기능 증가 운동기구. 운동 효과가 제일 좋대요. 여기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도록 하겠고요. 제가 그럼 이상으로 운동과 제가 그럼 이상으로 산책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